2015년 한국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적으로 주님께서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제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2008년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했었기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분당 우리 교회를 가려고 하였지만 기존 신자는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다른 교회들을 찾아보다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곳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원천교회로 가기로 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교회를 정하기 전 우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잘 알던 분당 우리 교회 김성원 목사님께 인사드리기 위해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전 제가 살던 임해교구 목사님이셨는데 행정을 맡으신다고 해서 행정 목사님으로 옮기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뵈었을 때 아직도 행정 목사님으로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과의 만남보다도 서류와 친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자리에서 성실히 맡은 바 일하시는 목사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목사님께 인사드리며 얘기를 나누는 중 예전 등록교인은 기존 신자였어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듣게 되었고 분당 우리 교회에 좋은 추억이 있던 저희들은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저녁 정말 오랜만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틈틈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뻤던 막내 외삼촌 가족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드림센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 앞에 성결구절 책갈피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번 연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그 중에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에도 동일한 말씀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앞에서 설교하시던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분당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며 동일한 구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만 받은 특별한 말씀이 아닌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솔직히 모두가 동일한 말씀이어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졌지만 그 구조를 보면 볼수록 다시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은 내가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기적들로 너희를 이끈 것은 너희가 세상 것들을 바라며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저의 길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적들로 이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염려가 많은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다. 우리의 길을 되돌아보면 분명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저도 부족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붙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너무나 큰 세상 것들과 비길 수 없는 천국의 백성됨을 약속받았습니다.